상가 문을 계속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여러 20여 곳을 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이런 수법을 인터넷에서 쉽게 익혔습니다.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. 새벽 시간, 건장한 남성이 빈 상가 문을 세차게 잡아당깁니다. 세 번 만에 강화 유리로 된 문이 깨지며 열립니다. 들어가자마자 금고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뒤 현금을 챙겨 나갑니다. 근데 저희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주 메인 문이라 엘리베이터가 이번엔 단 한 번 만에 문을 제끼고 들어갔지만 안에 사람이 있자 놀라 줄행랑을 칩니다. 23살 김모 씨 등 4명은 유리문을 3개 밀고 당기는 일명 밀당 수법을 인터넷에서 배운 뒤 청주와 인천 등에서 상가 22곳을 털었습니다. 이들은 소위 밀당이라는 수법을 이용해 심야 시간에 빈 상가들을 노렸습니다. 인터넷 보고 동영상 치면 나와요. 충동적인 것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 장난으로 시작한 거예요. 얘기를 막 서로 하다가 집에서.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타고 다니며 범행을 이어갔지만 위치가 추적돼 덜미를 잡혔습니다. 경찰이 이제 타고 다니는 차량이 승합차다 보니까 승합차가 있을 때 차에 승차하지 않고 승합차가 없을 때는 이제 승차를 하는. 경찰은 이들이 훔친 돈을 주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